4주 뒤인 다음 달 13일에는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또 나아지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서민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경상남도에 항만 관리 권한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체적인 권한 확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지 공장에 다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 4년 전부터 일을 나가지 못하는 58살 김모 씨. 마땅한 수입이 없지만 재산이 소득 기준을 넘겨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늘 부담입니다. 진료만 해도 뭐 3만 원, 4만 원, 뭐 어떨 때는 뭐 더 넣을 때도 있고 부담이 되죠. 특례시 출범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등 복지급여 9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급 대상 20만 명에다 내년부터 1만 명이 더해져 추가 혜택을 받게 돼 국비 등 170억 원이 더 지원됩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지만 그동안 사회복지급여 기준에서는 인구 5만 명의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항만 관리권도 새로 주어집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의 관리 권한이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넘어갑니다. 항만과 공유수면 개발과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가 가능해져 진해신항 개발 등을 앞두고 항만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로 넘겨줄 것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 제안한 사무만 86개 기능 383개 단위에 이릅니다. 다음 달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도 지방일괄이항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등 후속 법적 처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